내려나 할 예의가 있네. 그 다음 타러 갈 테니 기관구에서 좀 기다려줄게. 어, 그럼 이따 오후 5시까지 기다립니다. 가 운전하는 차에 타니 폭 좋지. 젠 거연이 부러우니까 그렇지. 자꾸만 그렇게 놀리지 말아예. 이제는 같이 타지도 못할 것 같아. 조명씨는 군용열차를 운전한대더라. 군용열차? 말을 잘 듣지 않았단 말이야.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었을까? 아, 화살을 몇 개나 떼어놨어도 막무가내던걸? 사람이나 기계나 다 마찬가지지. 아, 퍽퍽 잡던 모양이야. 별 이상 없습니다.
안녕세. 같이 안 가는데 안 돼. 왜요? 벌써 다른 동무하고 약속 있는데. 그럼요, 다음에. 그럼 난 가요. 그래. 너무 기다렸지? 아니. 우리들에게 내린 명령은 다 거기서 내리는 걸 뜻해. 네. 이제 고단하죠? 아니요. 갑시다. 이래 정년과 할 때 잘해요. 가서 무슨 장사를 한대든요.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김서방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벌써 7년이나 된다고 그랬지다. 참 정말 세월은 빠르구려. 요전번 혼인 얘기는 어떡하겠소? 날 철도학교에 졸업시키려고 영심이가 기생까지 됐는데 영심이부터는 결혼을 시켜야 하지 않소? 아주머니들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네. 오래인가 봐. 김서방 얘기를 하냐오네. 오늘은 어째서 혼자 나가오. 원진이 이 서방은 그저 자오. 이그 김서방이 알턱이 있어? 코를 골고 고니 잘 때 이 서방은 벌써 바깥에 나갔을걸. 아마 영심이를 만나러 갔나 보지. 아이, 우리도 젊었더라면. 자, 갑니다. 다녀와요. 예. 아마 영심이하고 이 서방은 곧 혼인하나 봅디다. 영심이 나이가 스물이나 됐는데 아, 시집갈 생각을 못하고 있어? 호글호글. 그리고 냇물이 흐르고 나무가 우거진 조그만한 언덕에다 새집을 짓고 그리고 7월서 원인째 어머니를 모셔온 어머니가 생기고 인자하고 자애스러운 어머니 아니 생각만 해도 행복스러워요. 영심이 참 고맙소. 어머니까지 생각해 주시니. 영심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죠? 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든지 환경이 지지 않겠죠? 원진 씨도 그렇죠? 어떠한 곤란이든지 지지 말고 싸웁시다.
그래야만 우리들에게 행복이 있을게요. 이따 밤에 오빠하고 셋이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어디서 만나기로 할까요? 백화본에서 만나기로 하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따 또 만나요. 네. 이따 공장에서 오빠한테 전화 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염려 마세요. 여기 어딘 줄 알고 사진을 찍서. 금영 씨, 이해하십니까? 아. 말라니깐 그래요. 만사는 다 내게 달렸으니 뭐 그까진 용신년쯤이야. 문제가 있겠소? 아무튼 틀림없이 좋도록 해주시오. 예. 아주머니도 돈 생기면 나도 좋고 다 좋은 일 아니오? 네. 응? 이따 봅시다. 살펴가시오. 네. 아니, 연연아, 그래, 식전부터 원진이야? 응, 그런데 7시에 백화번에서 셋이 만나기로 했네. 응, 그래. 응, 7시 백화번서. 그러니까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편지의 말과 같이 큰 오빠께서 두 달만 있으면 서울로 나오신다고 그랬고 그 안에라도 턴만 되면 나온다고 그랬으니 그때까지만 참아주세요. 두 달도 좋고 후회도 좋고 천국 가 있는 네 큰 오빠가 돈을 벌어 가져온다니까 좋기는 좋지만 그렇지만 너도 잘 생각하라. 요새같이 야박한 세상에 돈을 2,000원이나 내고 너를 데려다가 서울에다가 딴 살림을 시킬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그 박주사란 양반이 어디로 보든지 돈 여왕 그만
아니 그래 메태를 두고 비슬더가면서 너를 요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날 굶어 죽게 만들려고 그러니? 예, 나도 기생애미란 소리 듣기 싫고 그러니 그동안 빚진 돈 2천원 내놓고 내 마음대로 할 테면 해라, 응? 아씨, 이리로 왔어요? 어디서 왔어? 천양원이에요. 울긴 왜 우니? 노름에 나갔다 와. 이따 얘기하자. 못 먹는다 그래. 나 그러지 말면 아무도 안 들어. 응? 정말 못 먹어요. 용서하세요. 알아서 들어. 그러지 말고. 누가 주는 술인데 못 먹는다 그래. 나 들어. 어서. 못 먹어요. 못 먹는 식당 주지 말고 전화 주세요. 이리네요. 아 그럼 우리 명심이는 술 못 먹는 대신 노래나 하나 하지. 응? 어때? 응? 야, 너 쪼글라. 아, 어서 아무거나 해, 어서. 뭐 한마디 하자. 영심이 노래나 하나 하렴, 응? 얼른 해. 노래나 하나 해, 뭘 그래, 자꾸. 짱구는 내가 줄게. 하나 해, 하나 해. 가만히 있어, 누나 좀 듣대. 만년허연 살롯 주렴 불피어든 나
드시오. 아이고, 당긴다. 얼른 들어요, 얼른. 아, 우리 명진이 잘한다. 아이고, 내 말을 안 들어, 응? 아, 이제 수가 질러져서. 네네네네. 술을 또 하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무것도 아니야. 자, 하여간 집에 가서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심이를 데리고 양모에 가서 사정을 해볼 테니 자넨 먼저 집에 가 있게. 그럼 가서 잘 말해보게. 양목은 얘기가 잘 됐나? 여보게, 점령이 그 돈이 될 듯하이. 응? 아직 확실한 것은 알 수 있지만 곧 될 듯하네. 아니, 자네가 돈 2,000원을 주선할 수 있단 말인가? 응. 나는 아까 서로 헤어져서 혼자 집으로 오려고 하니 그만 화가 나서 술집에 들리지 않았겠나? 그랬는데 예쁜 여자들도 많지만은 영심이 많은 여자는 하나도 없대. 그런데 여보게, 거기서 마침 중학시대에 동창생을 만났단 말이야. 그 친구하고는 학교에서도 제일 친하게 놀던 친구였었는데 지금도 내 시골에서 맺지 안 가는 큰 부자의 외아들이야. 그래 서로 오래간만에 만난 터이라 지나간 학창시대에 재미있던 여러 가지 얘기와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서로 주고받으며 술자를 권하는 동안에 내가 무심코 영심의 얘기를 하지 않았겠나? 아, 그랬는데 여보게, 그 친구도 영심이를 잘 아는 모양이래. 뭐 요리점에서 두 서너 번 불러서 놀았다든가. 그래 나도 술이 얼근히 취한 김에 전후 사정 얘기를 다 해버렸네 그래요. 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외에도 대단히 딱하다고 말을 하며 오히려 일찍이 그런 사정을 몰랐음을 퍽도 후회를 하더 그래요. 그래 나도
그만 염차를 불구하고 힘을 좀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네 그려. 그 친구가 원체 이업심이 많고 돈을 잘 쓰는 사람이라 무조건으로 돈 2천 원을 돌려주겠다고 그랬네. 무조건으로 돈 2천 원을? 응, 무조건이야. 돈 있는 친구가 돈 없는 친구 사정 봐주는 수도 있지 않는가. 하여간 내게 맡겨두게. 그 친구한테 때를 써서라도 돈을 대게 할 테니. 여보게, 요새 군용열차가 심하게 다니나? 벼랑간에 그런 소리는 왜 묻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물어보는 거야. 원진씨, 어서 저를 구해주세요. 저는 원진씨만 믿고 이 세상을 사는 여자예요. 네, 원진씨. 언제든지 힘들어. 정영씨, 아가 그 얘기 참 좋습니다. 원진씨가 원체 남자라니까 영진씨는 더 사랑스러울 거야. 원진이는 정말 내 누이를 사랑하는 모양이야. 요새 둘이 노는 것은 볼 수가 없어. 원진이는 정말 좋은 동물을 가졌단 말이야. 그리고 북치로 가는 군열차에서는 세상에 목에 뜬 2천 원이 어딨단 말이야. 여보, 잘 생각해봐요. 응? 그렇게 생각할 거 없지. 그런데 이것은 우선 착수금으로 드리는 것이니 받으시오. 응? 자, 받아요. 자, 그리고 뒷일은 다 이형한테 부탁했으니 잘 처리해 주길 바라. 어? 뭘 그렇게 아무렴 생각한단 말이야. 어? 생각할 거 없지 않소. 어? 수고들 하십니다. 몇 점 받아도. 기관 구장도 더 고단하실 거야. 집에 돌아갈 새가 있어야지. 참 그럴 거야. 요즘에는 어머님의 병환이라고 전화가 왔는데도 못 갔었지. 한참 군대 유송을 할 테니까. 아, 기관 구장은 참 훌륭하신 분이야.
누구요? 김점룡 씨한테 볼 일이 있어 왔는데요. 인구는 지금 승무 중인데요. 곧 오실 거예요. 네,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수고들 하세요. 수고들 하십니다. 인제 오시오? 아. 점룡 씨, 큰일 났어. 순이가 다쳤어요. 어? 네? 정말이야. 기차에서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응? 정말이야요. 뭐 정말이라 했는데. 어디, 가봐. 어디서? 아이, 그러고 계세요? 조명 씨, 내일 오시지요? 응. 뱃놀이 갔어요? 응. 그래. 어정선 갈 테니, 꼭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점룡 씨요? 뒷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원진 씨도 같이 나왔습니까? 아니요, 원진이 서방은 아침 일찍부터 놓고 새치겠지 뭐. 점룡 씨! 안녕하세요. 얼른 가세요. 온대요. 약속대로 놀러 갔어요. 예, 그래요. 다 가요.
정말 행복스러워요. 그렇지만 웬일인지부터요. 꿈자녀. 정말 믿어도 좋을까요? 제게도 이런 행복이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우리들의 행복을 만들어줄 원진 씨의 친구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도 그 어른을 배우고 인사를 예측고 싶어요. 먼저 가세요. 本日 日赤字編の勃発に伴い我が鉄道はこれが大輸送の12号を行となった。ついては軍用列車運転の重責にある諸君に重ねて重要なる注意を与える。本来我が朝鮮鉄道は平時においては半島栄養の大動脈の地位にあるが一朝有事の際においては国家防衛の第一線に立って その機能を発揮することは言語も待たないのである。我が国もすでに出動待機の命に接しておる。諸君、校内には見る通り多数の機関車が石炭と水を満載して黒煙を発揮してある。今諸君はこの重責を果たすために貴重な列車を預かって目的地へ無事に届けなければならない。1分の遅延は目的地での1分の遅延となり、 5分の遅延は行軍の行動に一大支障をきたすなのかことがあるかもしれないのだ。線路はもちろん厳重な警戒をしておるが、いついかなる地点に障害が隠されているかもしれないのである。ただいま局長閣からの電報が到着したからよ。 軍隊輸送は今まさに開始せられんとす。 各員中正身をもってこれに当たらざるべからず、準備全くなられと言えどもなお一段の注意と努力により完璧を期せよ。以上の通りである。機関車には一点の故障箇所もない。各種の材料は十分に整備されている。残るものは諸君の仕事の技量と重大任務に対する白熱の方向心を必要とするのみである。毎朝諸君と共に 声高く呼んでいる広告新民の静止の具現を見るときであろうだ。君たちの運転する列車の後からはどしどし同様の列車が続いていくのだ。どうか爆一体となって我ら運転従業員の名を恥ずかしめないようにしてもらいたい。本日の訓示をこれで終わる。宣告承知のことと思うが、今の君の体は君一人だけの体じゃない。日本国民全体のもんだ。この人たちの命の鍵は 君の支柱にあるわけだ。くれぐれも景気を戻わずしむように。はっ。あ。 누구야? 이 자식 Thank you.
담배나 피우시. 우리들의 목적은 아직 완성치 못하지 않지 않았어? 오늘도 아주 실패하지 않았어? 그러나 목적의 일부분이라도 달성만 한다면 약속한 돈은 틀림없이 줄이다. 어떻소? 먼저 당신이 말한 둘째 번 이야기는 사실이겠다. 그것만 대답해 주시오. 그러면 내일은 나머지 1,900원 꼭 줄이다. 응? 어떠소? 응? 지금 말한 거든 사실이겠다. 응? 1시 반에 통과하는 차가 분명 거 틀림없겠다. 응? 생각해보.
지어나? 원진이, 자네는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라고 그랬지? 그런데 이 사람, 안 되는 짓을 억지로 해서까지 영심이를 구할 것은 없네. 이 사람아, 되라는 간에 그게 무슨 소린가? 나는 요즘 퍽 이상한 일을 당했단 말이야. 이건 말인가? 이건 말이야? 바른대로 말해 주게. 그래야만 자네와 나 사이에 우정이 있었다는 것이 거짓이 안 될 걸세. 점령이, 괜히 그렇게 생각하지 말게. 이 근무수첩은 어제 뜰에서 무슨 걸세? 자네가 떨어뜨린 건 줄만 알고 주워다 둔 걸세? 그 찢어진 거 말인가? 그것은 여전날 친구에게 주소를 적어줄 적에 모르고 찢어진 것이네. 그 소절서는 요리점 하는 진아인에게 구워주었던 것을 도로 받은 것일세. 점녀이, 왜 나를 으스름스럽게 보나? 자네와 나와는 친한 친구가 아닌가? 요새 군용열차가 심하게 다니나? 그 찢어진 거 말인가? 진아인한테서 받은 걸세.
말은 못했지. 이번 일들은 모두 다 조심들여서 틀림없이 들해. 응? 잘들 알았어? 점녀이 왜 그러나? 원진이 왜 그러나? 점령이 점령이 나는 너무나 어리석은 놈일세. 영심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네까지도 속이게 되고 스파이의 심부름꾼이 되고 말은데, 아니 사회에 큰 죄를 짓고 말은데, 전혀 용세 중에 자네와 영심에게 뭐라고 사죄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여보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너 왜 그런 짓을? 점령이 빨리 가주게. 군용열차의 시간이. 응?
뒤에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오. 전웅 씨, 저기 영심 씨가 아니요. 오늘 아침 만주에 계신 형님한테서 오신다는 전보가 왔어. 그 영심이는 원지자 자신을 모르는구려. 그러나 형님이 오신다니까. 부부러 가시지요? 치우실까봐 이거 가지고 왔어요. 사명을 다하는 이때 내 혼이나마 이 선로를 지켜 황군의 무운을 기도하는 수밖에 없네. 이름으로서 내 죄를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네. 김군, 동양 영원 평화의 인후인 반도 철도를 잘 지켜주기 바라네. 또 영심이를 행복스럽게 해주게. 점령이 용서해주게. 모든 것이 영심이를 위하여 저지른 일일세. 그리고 동양 영원 평화를 위하여 내가
할것까지 다 해주게. 오빠, 어떻게 하면?